헝가리 축구 선수 가운데 푸스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헝가리 대표팀이 유럽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활약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더불어 칭찬과 존경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한 사람 기자가 이 푸스카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푸스카스가 대답하기를 아주 귀한 얘기합니다. 저는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에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는 축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잠잘 때에도 축구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친 거지요. 미쳤기에 성공한 겁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마피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인 어제란 책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뭐냐? 정의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하나가 신앙생활이란 미치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성을 잃거나 실성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고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일 겁니다. 그 외의 일에는 전혀 마음도 생각도 끌리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딱해 보이지만 본인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미친 겁니다. 베토벤이 하루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할 때였습니다. 식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오선지를 펴놓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오선지에 악보를 그린 일에 열중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나갑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딱하지요. 그러나 자신은 행복합니다.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피시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꿈이요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흥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필그림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처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멀어져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짐에 더 밝은 미래가 내게 다가오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멀어가는 게 아깝진 않습니까? 아쉬워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다가올 밝은 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내게 가까이 오음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 정말로 저분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이야기 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게으르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라고 적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있는 기도실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연초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인 것을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나가는데 제가 읽었던 많은 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잘 섬기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 섬기는 생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까? 어떻게 해야 열심으로 주를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은 딱 한마디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주를 섬기되 다름이 아니라 열심으로를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걸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은 가의 증거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가치와 자기 중요성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바된 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 이제 내가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헬라어로 말하는 흔적이란 스티그마. 여러분, 옛날에 소와 양을 경청에 목축할 때, 기를 때에 이 소와 양은 내 것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찍는 것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마음도 주의 것이고 내 생활도 더 나아가 나의 소유도 나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 때에 여기에 섬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내 하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웃 섬기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쓰며, 13절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 대접하는 것,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섬기려 했고 또 하나는 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허탈감과 불안과 좌절 속에 공허감 속에 사는 인생이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 생각해보면 받으려기 때문이에요.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내 그 사랑의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땀 흘렸으면 그 열매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헌신했으면 그 열매가 돌아와야 되는데 열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탈해가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려는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주려는 사람은 편안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주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받지 마세요. 나중에 꼭 대가를 얘기합니다. 주는 사람은요 말 없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주니 이만큼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 이런 거 자유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마세요. 언제나 보상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주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자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신 것,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 그러게 다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며 섬길 수 있는 삶, 그게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광란하고 광기를 가지며 뭔가 대단한 것처럼 휘젓고 다니며 마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열심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조차도 그러기에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주는 일에 이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매년마다 하는 얘기지만 의료선교위원회에서 올해 여름에 의료선교를 다녀오고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책상에 앉아서 그 보고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이 됐습니다. 무려 한 70명 가까운 우리 의료선교위원들이 세계 나라에 흩어져서 그 바쁘네 병원 문을 닫고 그곳에 가서 아픈 사람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만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나 이렇게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 그 세 나라에서 치료한 숫자가 환자 수가 4,500명입니다. 서울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존재. 일주일 동안 1,500명 볼 수 있겠습니까? 10분이 갔으면 150명.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병원 문 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 주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병원의 간호사를 데리고 또 우리 교회에 약국에 있는 약사들을 함께 그 오지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난 여름에는 전국에 흩어져서 무려 150교회에 찾아가면서 그 교회 가서 어린이를 잡고 성경학교를 열고 그쪽에 복음을 전한 것. 월차를 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 와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자기가 손수 은서에 가며 자기들의 팀원을 데려다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땀띠까지 얻어가며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저 잠실체육관에서 2019년 성령왕국 청년대회를 여는데 무려 그 체육관을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청년들이 무려 13,000명, 14,000명 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꽉 차서 복도까지 앉고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돼. 우리 청년들이 섬김으로써 뒤에서 저들을 안내하고 저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진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나조차도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신 것처럼 섬김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품평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자의 자리일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있어지게 됩니다. 고대 중부의 지방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을 남들에게 표시할 때에 최고의 사랑을 표시할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마에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엔 입에다 입을 맞추며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잡고 흔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발까지 머리를 숙여 발을 잡고 흔든다고 합니다. 요란하죠.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에다 입 맞추한다는 것은 내 머리는 당신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입에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하여 항상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마구 흔드는 것은 당신 하는 일에 돕는 자 되겠습니다. 마우적으로 발까지 머리 숙여 발을 잡고 웃는다는 것은 당신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섬김이죠.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아니 못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쉬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IQ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했지요. 요즘엔 뭐예요? EQ라고 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요즘도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감정지수. NQ라고 해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감성의 지수가 높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의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도 두 가지가 있죠. 공감의 부족과 공감의 과잉입니다. 공감의 부족인 사람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지요. 또 하나 공감의 과잉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직관이 이성과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요. 무분별하게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저 그 사람이 좋게 무조건 다 공감하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빠빠 하니까 그래, 빠. 그저 좋은 거예요.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이성적 판단과 무분별한 거지요. 이게 공감의 과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정절한 균형 잡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히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때는 무서울 정도로 저들의 아픈 폐부를 찌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며 함께 슬퍼했던 예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공감의 능력이 균형 잡습니다. 직관 이성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의 모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되 열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말하면 푸네오마티 제온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쉽게 얘기합니다. 불붙는 영으로, burning spirit, 불타는 가슴으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되 열심히 섬긴다는 게 뭐냐, burning spirit이 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불붙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끔 할머님 집에, 할머님이 철원에서 계셨는데, 철원에 가면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좋아하시는지, 장소입니다. 언제나 아름복에서 재우고, 일어나기만 하면, 눈뜨기만 하면,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얼마나 먹을 걸 갖다 주신지, 뒤돌아서기고 오면 하면 먹을 걸 갖다 주신. 그게 우리 할머님의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 여러분, 우리네 부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무엇인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대가를 바르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만큼 주니까 너 나중에 갚아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 나중에 이자로 갚아라. 농담은 할 수 있어도 진정은 아닐 겁니다.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한 번씩 얘기했으면서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까? 다 했어요. 그러나 진정은 아닐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주십니다.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이것이 열심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2절에 와서, 19절에 와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여야 하고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라고 해서 그냥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되 먹이되 갚는 것은 누가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지 맨발로 다윗성에 나와 감람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감람산에 도망갈 때에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보고,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혀를 찹니다. 한심한 지고 얼마나 일생에 죄를 졌으면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 도망가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 시므이. 그때에 다윗을 따르던 장군이 왕이여, 저 시므이를 죽일까 할 때에 그러지 말아라, 저 또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므이를 놔두지요. 그런 후에
다윗이 다시 유압장으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역군을 다 반란군을 제압한 후에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 나빠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은 자식, 내가 도망갈 때는 언제고 내가 왕이 됐으니.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시므이가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지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는 뭐에 씌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군이고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믿을만 할까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뭐요? 품어요. 그리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에 대한 점.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사명,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 이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일하되 열심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런하다는 뜻은 지속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에 정성을 다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원동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인식하면서 하는 것, 그 믿음 없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길 한 거에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의사 선생님이 쓴 짧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 글을 쓴 의사 선생님의 할아버지도 의사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인 의사에게, 의사 손자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가 오거든 두 손을 모으고 환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내가 의사로도 제대로 못해서 당신이 병들었습니다. 병미비할 때에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때 돌보여야 하는데 중병이 되어 왔으니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라. 얼마나 감동되는 얘기입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일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룰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일본이 나온 유명한 종교가인 도요이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빈민굴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에 걸렸습니다. 2기, 3기가 넘어서 각혈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옛날에 각혈을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접근이나 다른 사람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중하다 보니
친척들이나 형제는 다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찾아오는 교인들조차도 다 떠나면서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가가오 선생, 오늘 마지막이요. 몸 관리 잘 하시오. 건강한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이 가가와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음을 기다려서 되겠느냐? 나도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는 조그만 수레에다 자신의 살림살이를 몇 가지 싣고 그 길로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도 아픈 몸이지만 저들을 돌보며 삽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느 날인가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뜨거워지니 그 열병으로 며칠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열병이 지나간 후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폐병에서 나아오르는 겁니다. 기적이지요. 이렇게 건강을 찾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 무려 70살이 되도록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취함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인해서 내 온전한 취함을 얻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저도 끝까지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며 한평생 봉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섬기는 것,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 여기에 여러분 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의 신례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웬 여자가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 남은 시간 목사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12시에 돌아가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포켓에서 수첩을 떠 꺼내더니 내가 할 일은 여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는 우리의 삶, 내가 하늘을 나대 주님 오시는 나니 부르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요, 섬기며 부지런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때때로 힘들어 넘어지고 때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부지런하며 지속적으로 섬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약속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